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그거 요청하려고 그랬어요. 해줄대요. 예,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, 기기 방송을 사랑하는 예, 뭐지 먼저 그 임창식 대표가 이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해피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플랫폼 제안했습니다. 예, 말하자면 전 국민이 다 가입해가지고 같이 함께 쉽게 쉽고 하셨으면 좋겠다.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. 근데 저 제일 비싸. 행동하는 양점으로 갑시다. 예, 땡큐. 다음은 누구? 문재인 대통령.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네, 경산에서. 여기까지. 네. 이렇게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잘 계셨지요? 대답이 없네요. 반가워요. 눈물 날라 그래. 노무현 대통령이 귀엽다. 예, 귀여운 노무현 대통령.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예놈아, 모란 돌이 정 맞는다. 너 절대 센 놈한테 저항하지 말아라고 했던 대한민국 오욕의 60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세상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똑같나요? 아니지. 감사합니다. 정말로 좀 멋있어. 네. 막걸리 한잔 하십시오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.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네, 경산에서. 여기까지. 네. 안녕하세요. 이 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. 똑같아. 잘 계셨죠? 너무 좋아한다. 이석수 대표 대단합니다.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이 방송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전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귀신한 부분이야. 죄송한 부분 나 헷갈려. 잘 모세요. 특히 방송에 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뭐 그냥 제가 요즘에 지금 조금 난감하고 호구심하고 오염수 때문에도 지금 무지하게 지금 곤란하고 뭐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만들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네, 그리고 아 무슨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잘 몰랐습니다. 주무시는 것 같죠? 이번에도 잼버리 때문에도 말들이 많고 근데 좀 수습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. 예.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식사하러 갑시다. 아니 진짜 달랐어. 되게 식사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. 드시고 잘 알아. 공정과 상식. 네.